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진짜 구하기 힘들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예약을 했는데 8월 초에 이제서야 받았어요. 근데 정보를 보니까 뭐 취소된 분들도 계시고 더 밀린 분들도 계시고 아니 오히려 미리 예약한 사람보다 나중에 예약했는데 더 빨리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는데 어쨌든 진짜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냥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걱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어스라이즈 시리즈에서 나오는 아이언하이드와 프라울 제품입니다. 어스라이즈가 12월 30일 개봉을 했죠. 어스라이즈 제품들은 진짜 스카이링스 뭐 이런 애들을 빼고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매해준 이 많은 어스라이즈 시리즈 제품들을 아니 그 킹덤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비크를 스캔할 건지도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스포머, 어스라이즈,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아이언하이드랑 프라울의 모습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그냥 뭐 비클샷, 로봇샷, 그리고 스텝스가 몇 개인지 잘 적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스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뭐 지도 같은 거랑 셀로판지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도를 안 보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언하이드 방패나 총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라울의 흰색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하이드 미니건 검은색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언하이드의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예 이렇게 뒤로 제껴서 여기다 총을 껴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를 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작중에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모아준 다음에 이 부품을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총구 같은 게 개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대포를 쏘는 듯한 아이언하이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물론 작중에서는 안 나오겠죠. 작중에서 안 나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울 같은 경우에는 뭐 총 그냥 이렇게 통짜 손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아이언하이드 이거는 이렇게 옆에다 껴줘서 방패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은 이렇게 통짜 손으로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5cm에 무게는 122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프라울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3cm 그리고 무게는 약 71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하이드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은 360도 돌아가고요. 앞으로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변형 때문에 들어가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360도 어깨에 돌릴 수 있고요. 팔 이렇게 일직선보다 더 위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에서 요정도 접어지고요. 이 팔꿈치 접는 관절은 조금 빡빡한 편이에요. 그리고 손은 통짜 손으로 되어 있고 손목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뒤로도 요정도 뻗어줄 수 있고요. 무릎은 요정도 접히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꺾일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조심해주면은 360도 그리고 팔은 이렇게 일직선보다 더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변형 기믹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팔꿈치는 이 정도 직각보다 조금 더 꺾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많이 뻗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는 대신에 많이 안 꺾이네요. 요 정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신 때문에 다 접히는 기믹 가지고 있고요. 발목은 이 정도로 움직여줄 수 있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꺾어줄 수 있고요.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즈 아이언하이드 조형이에요. 근데 이 시즈 아이언하이드보다 몰드는 조금 없어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팔 같은 경우에 부품 거의 동일한 걸로 그대로 썼고요. 어깨도 이제 색만 다르고 몰드가 조금 덜 파여진 그런 부품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부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관절 도색만 좀 다르고 거의 동일한 부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품인데 이 발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도색만 다르지 완전히 동일한 조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에도 시즈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명한 붉은색이라면 어스라이즈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탁한 레드예요. 그래서 색감은 시즈 아이언하이드가 조금 더 이쁜 것 같고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동일한 조형을 거의 다 썼을까요? 이런 등판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부품을 썼고요. 이런 거를 좀 한정식으로 내가지고 구하기도 힘들게 만드는 거는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정으로 내주고 제품을 막 쏟아낸다고 해도 양산형으로 진짜 작중에서만 등장을 해주면 조금 더 뽕이 차고 와 얘가 이렇게 나왔구나 멋있다 하면서 뭐 작품을 보면서 만지작거리기라도 할 텐데 제가 원래 근본이 없는 애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네메시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2초 남았죠. 2초라도 나왔으면 저는 그걸로 땡큐.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금 뽕이 차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즈 아이언하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어스라이즈에서 어스라이즈 옵티머스가 막 트레일러 끌고 막 멋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현역입니다. 이 친구가 시즈 옵티머스가 아직까지도 멋있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친구의 변신 영상입니다.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방패를 수납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총을 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루즈가 수납이 되게끔은 해줬어요. 수납이라기보단 그냥 맞는 조인트에 껴주는 식이지만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 일단 제일 처음에 총이랑 분리해주고 여기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부품 열어주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총을 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구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나중에 차 지붕으로 덮을 수 있고요. 살짝 파츠 포머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앞에 가슴 열어주고요. 얼굴은 안쪽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 동그라미 조인트가 자신을 향하게끔 돌려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뒤로 밀어주고요. 이렇게 어깨를 올려주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저 큰 동그라미 부분 이렇게 살짝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뺀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꾹 눌러서 안착시켜 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범퍼 부분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있는 쪽 여기 부품 살짝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이 가운데 안에 있는 이 조인트 맞게끔 다리를 붙여줍니다. 꾹 껴준 다음에 팔은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가 양쪽 팔에 맞게끔 딱 껴주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도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 펴졌던 부분 조인트에 맞게 방향 맞게 이렇게 꾹 눌러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에 이제 이 지붕을 덮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여기 안쪽에 4개의 조인트 구멍이 여기 4개에 맞게끔 이렇게 살살살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주면서 이 옆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각도를 맞춰줘야 이렇게 끝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꾹 끝까지 내려준 다음에 앞 창문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렇게 남는 부품 없이 이제 어스라이즈 아이언하이드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다마스라는 차를 많이 닮았어요. 이제 지원에서도 아이언하이드가 좀 그런 차를 닮았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색배합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겉에 있는 부품들은 조금 더 밝은 빨간색으로 해줬는데 여기 부품은 조금 더 진한 와인색? 그리고 여기도 좀 진한 와인색? 왜 색배합을 이렇게 나눴는지는 저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뒤에 발은 그대로 썼어요. 발이 어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밑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역시나 색배합이 조금 다르고요. 도색이 안 된 건지 제 것만. 비클 자체는 깔끔해요. 위에 이렇게 오토본 마크 있고 조금 이렇게 탈부착하는 파츠 포머인 것만 빼면은 비클 자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클리어 파츠 유리 안쪽에 아이언하이드 얼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와이퍼 같은 것도 표현 잘 해줬고요. 앞에 이렇게 전조등 같은 표현도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쭉 이어진 건데 아무래도 갈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프라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제품이랑 거의 비슷해요. 안쪽에 있는 검은색 부품 이렇게 다리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발목을 일직선으로 해주고 딱 껴주면 되는데 이쪽 조인트를 나중에 비클에서 로봇으로 변신할 때 이런 식으로 빼실 거예요. 근데 힘 받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러집니다.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빼셔야 조금은 부품에 부담이 많이 안 되고 어쨌든 여기 이렇게 조인트 꽉 껴준 다음에 허리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인트 안쪽에 있는 거 살짝 빼주기 전에 팔 옆에 있는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살짝 빼면서 들어 올려주고요. 여기는 딸칵 소리나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내려주면서 뻗어주고 바퀴가 뒤쪽으로 갈 수 있게 쭉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꾹 가지고 올라와주면 되고요. 그리고 팔은 끝까지 잘 뻗어줘야 돼요. 그리고 방향도 잘 맞아야 옆에 이 문짝이랑 조인트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상관없지만 뭐 얼굴은 돌려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다리, 허벅지 있는 무릎 쪽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꾹꾹 걸리는 부분 없이 꾹 넣어주고요. 이 꾹 눌러주면서 다리를 닫히게끔 딱 그리고 여기 고정되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천장 이렇게 조인트 맞게 잘 방향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팔 넣어줄 때 방향들 정말 조심해주셔야 되고 딱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옆 창문 이렇게 닫아줄 건데요. 그냥 이렇게 뭐 닫아도 고정은 되는데 여기 창문 옆에 보면은 이 조인트가 있어요. 팔에 낄 수 있는 이 조인트를 꾹꾹 눌러서 고정되게끔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그냥 폭 하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방향 잘 맞춰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총을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스라이즈 프라울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앞에 클리어 파츠 블루 계열로 뭐 이런 클리어 파츠들 잘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살짝의 단차들이 있네요. 뭔가 꽉 안 맞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배면 부위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오토본 마크 그리고 옆에 폴리스 이런 데칼들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여기는 이렇게 또 돌아가네요. 이렇게 빠지는 원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없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총을 꼈었던 것 같은데 조형 울거먹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상술입니다.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한정식으로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쁘니까 봐준다. 근데 킹덤에서 안 나오면 진짜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 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바퀴는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벌써 중고나라에서 막 가격을 올려서 파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구하기가 힘들고 많이 물량이 안 풀린 것 같아서 많이들 구하실 것 같은데 아직 작중에도 등장을 안 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킹덤이 벌써 공룡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비클들을 스캔해가지고 변신할지 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또 킹덤이 6화밖에 안 나온다면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담을 수 없이 또 어스라이즈처럼 중구난방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좀 고구마 먹는 것처럼. 어쨌든 제품들은 이제 부품 울거먹기 조형 울거먹기 식으로 나왔고요. 대신에 깔끔하게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가 변신도 쉽고 조형도 괜찮고 그냥 뭐 몰드도 잘 파져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든 어리신 분들이든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조형인데 좀 한정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어스라이즈 아이언하이드와 프라울 제품의 2팩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